황태 껍질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황태 껍질의 지느러미를 제거하고 4에서 5cm 길이로 자른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이때 황태 지느러미는 버리지 말고 육수 끓일 때 활용하면 좋아요. 쪽파, 청양고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청주, 다진 마늘, 설탕, 올리고당, 진간장, 참기름, 참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황태 껍질을 넣어 중불에 3분에서 5분 정도 볶다가 양념을 넣어가며 볶아줍니다. 여기에 손질한 고추와 쪽파도 넣어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황태 껍질 볶음이 완성됩니다.